아, 운전하느라 고생했네. 조심해서 가. 병실까지 바래다 드릴래? 아, 나도. 아니야. 병원에 혼자 돌아오는 거 적적해 하잖아, 의사. 이래서 우리 미카 인생이 피곤한 거야. 괜한 눈치가 너무 빨라. 퇴원 안 하실 거야? 집에 가시면 덜 적적하고 좋잖아. 글쎄다. 간호사들도 있고 옆 병실 노인네들도 있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병문 안 있네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도 있지. 애가 나. 나한테 대신 효도하라고 입구만 따박따박하면 다야? 생전 한번 와보지도 않고. 오 여사님 아드님 내가 언제 한번 확 혼내줘야겠다. 미카야. 응? 기적같이 좋은 일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악몽도 살다 보면은 그런 날이 태반이더라. 근데 그 모든 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인 거야. 간절한 기도, 죽어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. 결국 그 마음들이 기적도 악몽도 만들어내는 거야. 갑자기 뭔 소리래?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다 소리지. 아우, 나이 먹어서 그래. 문득 이렇게 햇소리가 짓거려지고 싶어질 때가 있어. 어, 얼른 가라. 오늘 노인네랑 놀아주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다. 올라가서 푹 주무셔요. 응. 갈게. 알았어. 눈에 보인들 뭐 하나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저 못 본 척, 안 보이는 척 남들처럼 사는 것을 어쩌겠니. 괜찮아질 거야.